직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사실상 여러 가지 밝혔고 직권 남용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충실히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얘기하는 그 직권 남용의 근거가 뭔가요? 그 다음에 우선 말씀드리면 구속의 필요성으로 이렇게 주요한 증거물을 파쇄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에서 무슨 증거를 은닉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파악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감찰 중단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 의뢰할 것이냐 감사원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해당 소속기관에 이첩할 것이냐에 대한 최종적인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조금 인정수석으로서는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본인으로서는 직접 관여는 안 했는데 어찌되었든 나중에 사표 처리가 된 것으로 이제 알았다라는 취지에 따라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감찰을 하도록 지시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중간 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고 네 번째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바로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감찰을 종료하고 수사 의뢰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소속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밑에서 올려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거다. 따라서 이것은 감찰 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재수 그 전 부신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나서도 어쨌든 감찰 중단하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또 질문이 감찰 중단이라는 걸 부정사실로 해서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찰을 하도록 해서 1차, 2차, 3차, 4차 보고까지 이루어집니다. 3차까지 보고했을 때 계속 감찰이 진행됐었고 마지막 감찰에서 이제 종료하면서 감찰을 종료할 것인지 그럼 계속할 것인지 종료한다면 이걸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속기관으로 사건을 넘길 것인지에 관한 사건을 알릴 것인지에 관한 그것을 기한을 해서 올리니까 그 중에서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것은 밑에 또 비서관이 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르지만 최소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소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대체 중단시켰다고 한다면 감찰반의 권리가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이란 말이냐. 수사권이 없고 사실에 관해서 사실조사만 하는 것이고 사실조사 마친 다음에 하도록 한 것인데 이런 취지고요. 있어서 주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전혀 그런 점. 근데 1년 그러니까 뒤에 감찰 자료를 어쨌든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것도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청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년 후에 진행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업 인정수석의 지시에 의해서 별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